자, 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까지 단넷노트 프로젝트, 단넷노트 솔루션에다가 기존 강의 소스인 단넷노트하고 앵귤러노트를 포함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그거를, 그 소스를 압축해가지고 제가 제 노트북으로 가져왔습니다. 제 노트북에 비주얼 아카데미, 이제 C드라이브의 비주얼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자, 비주얼 아카데미.zip 파일로 가져왔는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7집을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압축을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개 프로젝트, 단넷노트, 단넷노트 닷 데이터베이스, 단넷노트 닷 덜, 이렇게 3개 프로젝트를 묶어주는 단넷노트 닷 솔루션 파일이 있는 것을 그대로 새로운 노트북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만큼 소스가 들어있는 것을, 그걸 이제 7집을 사용해서 압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이 다 풀렸고요. 압축 풀렸으면 단넷노트.sln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7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실행하고 있는 거는 그 노드 모듈스 폴더를 다 포함한 버전이고요. 노드 모듈스 가 포함되지 않은 버전을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열림과 동시에 그 참조를 추가하는 작업이 한 이제 2, 3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준비가 완료가 되었네요. 예, 이제 패키지들 복원되는 작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패키지가 복원되는 작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복원이 되겠죠. 하나는 클라이언트 측 라이브러리, 클라이언트 측, 즉 앵귤러 파트 관련된 패키지들을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npm을 통해서 복구가 될 거고요. 서버 측 이제 패키지들은 NuGet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서, NuGet을 통해서 관리가 될 거고요. 자, 어쨌든 복원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하고요. 자, 웹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실행하게 되면 일단 에러가 나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정보 없으니까. 아, 물론 제 거에는 이미 있겠다. 로컬 DB에.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속성 창에 들어가서 대상 플랫폼은 애저에다 올릴 거냐? 애저의 SQL 데이터베이스에다 올릴 거냐? 아니면 SQL 서버 2012, 14, 16에 올릴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 환경은 2000, 이제 SQL 서버 2016 환경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놓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먼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게시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 메뉴를 사용해서요. 자, 이렇게. 자, 편집 버튼 누르고요. 자, 편집 버튼 눌러서 로컬 DB에 MS SQL Local DB, 즉 Local DB에 윈도우즈 인증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만들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만들 거니까 이제 확인 버튼 눌러놓고 Local DB에 데이터베이스는 .NET Note 이미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거기에 있을 텐데 얘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게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면 데이터베이스 로컬 DB에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 거고요. 오류가 발생했네요. 이런 거 한번 봐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 보기를 잠깐 볼게요. 왜 오류가 났을까요? 다시요? 그쪽 오류가 아닌데 지금 스크립트가 뭔가 문제 있나? 자, 다시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다시 게시 로컬 DB 자, 에다가 다시 한번 게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시 오류가 나면 이제 잡아내야 되니까 예, 다시 한 번만 게시해 보고요.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완료됐네. 가끔 이런 경우는 뭐 이제 이해를 하긴 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좀 전에 똑같은 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 한 번은 에러가 났었고요. 한 번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가끔 안 되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되면 그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닫고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을 껐다가 다시 켜보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럴 환경이 아닌 경우가 이제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요. 어쨌든 저도 그냥 그 원칙은 항상 지킵니다. 자, 어쨌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게시를 했고요. 자, 그러면 자 보기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를 잠깐 열어서요. 로컬DB의 단넷노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는지만 볼게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 이제 로컬DB의 데이터베이스에 단넷노트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테이블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테이블들은 제가 강의할 때 사용하는 그냥 테이블들이고요. 실제 운영이 이제 운영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는 이제 강의할 때 사용하는 테이블과 뷰와 저장 프로시저가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도 준비되었고, 이거에 대한 정보는 어디? 자, 단넷노트 웹 프로젝트의 appsettings.json 파일에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단넷노트. 이거는, 그러면 실제 서버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 실제 서버에다가. 그러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리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하나만 써도 되는데 하나, 둘, 세 개를 제가 쓰고 있네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하위 호환성 때문에 제가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리를 관련해서 이렇게 세개 섹션으로 관리를 하는 것뿐입니다. 참고적으로요.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로컬DB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솔루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솔루션 다시 빌드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빌드 한번 해주고, 빌드가 3개가 성공. 성공 3개. 자, 그러면 단넷노트 웹 프로젝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 해놓고요. 디버그에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플러스 F5번.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있었으면 혹시나 제가 워낙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니까 있었으면 해당 DB 정보가 테스트를 했던 정보가 뜰 거고요. 없으면 그냥 empty로 하나 뜨겠죠. 자, 근데 뭐빈 화면이 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ASP.NET Core를 기본으로 잡고 할게요. 아, 좀 전에도 안 떴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띄우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ASP.NET Core를 메인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KU. 그 다음에 여기를 Ctrl KC. 주석 처리하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하죠. 자, 로컬호스트 7535. 자, 로컬호스트 7535. 어우, 굉장히 좋은 번호인데요? 7535. 7535. 자, 그러면, 뭐야, 예. 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뭐 눌렀나요? 자꾸 깜빡깜빡거려요? 예, 네, 이렇게. 자, 게시판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사이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 이제 요거는 제가 일부러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공지사항 하나는 뷰 컴포넌트 하나, 태그 헬퍼 하나는 파셜 뷰, 뷰 컴포넌트, 웹 API, 제이쿼리, 앵귤러 1, 요 앵귤러 JS고요. 앵귤러 2 여기 있었는데 뺐습니다. 그냥 어차피 앵귤러는 따로 만들어놨으니까요. 그래서 따로 만든 거는 어디에다 이 경로에다가 angular.index. 앵귤러 땅 치면 이거는 똑같은 소스 안에, 똑같은 프로젝트 안에 앵귤러 컴포 이제 앵귤러 쪽에서는 얘는 뭐다? angular.js고요. 홈에 연락처 얘는 스파 템플릿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됐죠? 게시판 클릭하게 되면 다시 에이스단의 코어 파트로 다시 넘어. 단넷 노트하고 앵귤러 노트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맞죠? 두 개의 프로젝트. 에이스단넷 코어하고 앵귤러 노트를 두 개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여기 하나에다가, 여기 하나 소스에다가 모아놨다는 거죠. 자, 원래 처음 썼던 이제 하나로 가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따로 그냥 앵귤러 파트만 강의를 진행하느라고 앵귤러 노트로 이제 그 데모를 따로 뽑았었는데, 이제는 그냥 여기다가 통합해서 앞으로는 이제 여기 프로젝트 현재 솔루션에다가 통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잘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앵귤러를 메인으로 두고 싶다면 다시 startup.cs 파일에 가서 제일 밤에 있는 거에서 ASP.NET Core를 메인으로 사용할 때 여기 부분을 잠시만요.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요. 요만큼을 주석 처리하고 요만큼을 빼놓고요. 그러면 앵귤러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 메서드가 실행돼서 앵귤러가 기본 페이지로 실행이 됩니다. 물론 직접 ASP.NET Core의 라우팅 쪽을 요청하게 되면 ASP.NET Core로 넘어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ASP.NET Core에서도 앵귤러 쪽그 라우팅을 요청하게 되면 해당 라우팅으로 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앵귤러 라우팅을 탈 거냐, ASP.NET Core 라우팅을 탈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로드 페이지가 뜨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앵귤러 노트, 즉 앵귤러 강의 소스가 실행이 되는, 이제 메인으로 처음부터 아예 컨트롤 F5번으로서 실행했을 때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몇 번?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거니까요.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단넷 노트 솔루션을 세 개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는 단넷 노트 솔루션을 제가 새로운 컴퓨터에 가져와서, 새로운 제 노트북으로 가져와서 압축을 풀고요. 솔루션 파일 열고 여기서 한번 로컬 DB에다가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먼저 게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 한 번은 ASP.NET Core 1.1을 메인으로, 한 번은 Angular 4.0을 메인으로 실행을 시켜보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